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SDI고요. 오늘 주가는 뭐 좋은 흐름이 만들어졌죠. 전날에 42만 원 위에다가 종가를 끝내 놨기 때문에 오늘은 위쪽으로 그냥 트라이만 한번 딱 해줘도 굉장히 괜찮은 구간이었고, 저항라인 이제 한계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이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지금 이 캔들로 넘어오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머리만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머리 집어넣고 바로 이제 위쪽으로 움직임이 만들어지죠. 지금 윗꼬리 달린 가격이 딱요 구간입니다. 요 중단 라인. 이 앞에 있는 캔들 올라갈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라갈 때 캔들의 요 절반 구간. 여기거든요. 여기를 뭐한 번에 소화해주면은 뭐 좋게 하겠지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격 라인을 하나 진입을 한 다음에는 또 약간의 조정을 받고 갑니다. 하지만 추세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게 전날에 나온 캔들까지 합치면은 지금 어쨌든 양봉 두 개잖아요. 양봉 두 개고, 저항 라인을 어쨌든 굉장히 좀 빠르게 치고 3만 원 위에다가 종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 만들어지면 그냥 똑같이 3만 원이랑 42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오늘 뭐 시가 부근이죠. 43만 원. 요 구간. 여기만 얼추 틀어 막아주면은 다음 반등턴을 가져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가 또 이제 밑에 요런 라인들. 이 시가랑 중간에 조정받았을 때 지지 보여줬던 가격.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SDI의 흐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실적이 막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네,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어쨌든 선방이죠. 선방이었고, SDI는 지난번 실적도 비슷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것도 아니었고, 다른 이천 종목들보다 그 실적의 변동폭 자체가 크지가 않다.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고 해도 SDI는 기본빵은 계속적으로 할 확률이 높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SDI의 어떤 그 주가도 조금 더 프리미엄을 뭐 받았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명절 때 기업 분석 영상, 4월이었나요? 예. 4월달 기업 분석 영상에서 리포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연기금 5만 주, 투신 15,000, 보험 5,000, 외국인 2만입니다. 이렇게 지금 2차전지를 어쨌든 가격적으로 조금 더 주도를 해 나가는 건 기관인데, 기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뉴스를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날은 매도만 안 해도 돼요. 매수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보합,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주가는 잘 올라갑니다. 거기에 이제 외국인이 빨간불로 도와줬다 보니까 캔들도 좀 괜찮게 만들어졌죠. 이 관점을 굳이 바꿀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기존 관점 그대로 좀 유지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 하나 남았습니다. 44만 원 라인 위쪽으로 종가를 좀 올려주면은, 그러면 45만 원, 6만 원. 네, 여기죠. 요 상단 라인까지도 무난하게 도전이 가능하다. 이 캔들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게 중요한 거지, 계속 이제 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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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다가 오늘 시가 뛰어. 결국 늘 이런 구간은 시가를 띄워줘야 됩니다. 시가를 띄워야 라운드 피겨 위에서 그 시가부터 지지의 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가를 띄워야 된다, 시가를 라운드 피겨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위쪽으로 양봉 캔들이 좀 쉽게 쉽게 나와준다라고 했던 거. 시가가 라운드 피겨 아래로 밀리면 당일날 그 가격을 반등으로 넘어오긴 좀 힘들다. 똑같은 관점이거든요. 이천지가 오늘 다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누구는 음봉, 누구는 양봉, 뭐 이런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SDI는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거, SDI의 실적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러면 추가적으로 매수가 도입이 될 확률도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휴장 앞둔 날이었기 때문에 이런 날은 대형주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SDI는 오늘 괜찮은 양봉을 보여줬다는 거.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 대부분 다 시가맞고 밀려 내려왔죠. 테슬라 많이 올라가는 날에 이차전지는 오히려 더잘안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시장 다 페이크를 많이 주죠. 그래서 윗라인까지 이제 그 윗꼬리를 4만 원을 찔렀거든요. 39,500원까지. 네, 그러면 다시 또 우리는 우상향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 넣으면서
4만원 도전해주는 거 그냥 그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를 확보해주면은 이전에 이야기 드렸던 결국 이 구간이랑 똑같거든요. 이 구간 위로 넘어오는 거랑 차트가 좀 열린 구간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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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고점 고점 올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고점을 50만원까지 뭐 못 올리려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쵸? 주식시장에서는 무슨 일이든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 100%는 절대 없다는 거. 그래서 홀딩 그냥 쭉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현지 안에서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확실히 실적이 좀 견조한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먼저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SDI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다섯 종목으로 무료 종목들 매매 진행합니다. 오셔서 5월 달에 돈 나갈 때 많은데 미리미리 지출 좀 대비하셔가지고 매매하기 편할 때 시장 좋을 때 수익 만들어 놓으시는 것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